암을 이기게 해준 고마운 운동. 복싱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체육관에 있을 때뿐만이 아닌데 영화에 나오는 복싱 선수처럼 언제 어디서나 폼나게 늘 복싱으로 몸을 단련한다는 우진 씨. 일단 뭐 장소에 제약 없이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땀을 흘린 만큼 저한테 보람이 오는 운동이죠. 자기가 뛴 만큼 그만큼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보답을 하는 운동이에요. 그렇게 쉬지 않고 운동을 하나 했더니 이번에는 식당으로 갈 길을 돌리는 우진 씨. 아니 여긴 어디예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예요. 알고 보니 복싱을 전파하기 위해 들린 거였네요. 길게 자 오른손 여기 오른손 강하게. 제가 좀 누나한테 운동 좀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살도 빠지고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참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왜요? 의지도 있고 그 어려운 병도 극복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우진 씨의 두 번째 건강법은 면역력을 키우는 밥상에 있었습니다. 운동도 잠시 멈추는 식사 시간. 호흡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우진 씨. 그런데 이건 고기? 일단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는 한데 암 환자가 고기 먹어도 괜찮은가요? 채식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채식을 고집하진 않아요. 뭐 고기라든가 뭐 야채도 있으면 먹고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가리거나 그러진 않고 먹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식단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우진 씨. 특히 운동량이 많은 만큼 단백질 음식은 꼭 챙긴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나물 채소와 곁들여서 먹으면 전체적인 영양 균형까지 만점. 뭐 맵거나 짜고 하는 음식은 좀 피하고 있는 편이고요. 고단백질 위주로 해갖고요. 뭐 계란이나 뭐 두부 이렇게 꼭 챙겨서 먹고 있어요. 드디어 면역력을 키워주는 고단백 영양 식단이 완성됐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을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포인트. 아픈 뒤로 오히려 잘 먹게 됐다는 우진 씨인데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이렇게 차려 먹지 않고 막 그 끼니도 걸리고 했었는데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그 뒤로는 그 끼니 거르지 않고 골고루 항상 먹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한테 고단백질 음식이 도움이 되는 것은요.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자라는 그런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암 치료를 갖다가 항암 치료라든지 수술한 뒤에도 회복을 위해서 고단백질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단 좋은 것은 어떻게 좋느냐. 우리 같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피가 있거든요. 피 속에는 철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철분 성분이 많게 되면요. 암에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논문이 있기 때문에 그 피 성분을 다 빼서 먹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다른 생선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꾸준히 드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암으로 뼈가 녹아들어갔던 우진 씨의 몸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솔직히 떨려요. 지금도 떨리고 완치됐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 마음은 또 재발했으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떨리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CT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동시에 실시해봤는데 검사 결과는 과연 결과는 어떨까? CT 사진상 그 광대뼈, 그 다음에 척추뼈, 갈비뼈 모두 다 전이 소견은 없고 주변 조직이나 뼈 모두 이상 없는 소견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검사를 통해 촬영한 우진 씨의 몸. 그중 수술로 제거한 갈비뼈 외에는 암의 흔적 없이 모두가 정상입니다. 복싱은 제2의 인생과 함께 새로운 꿈까지 찾아주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복싱은 이제는 다른 청년의 꿈을 키우는 데 보태고 있다는 우진 씨. 이 자체가 운동도 되지만요. 제가 또 가리키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죠. 우진 씨가 가르치는 프로복서 김태일 선수의 시합이 있는 날입니다. 자, 줄 보인다. 여기서 밑으로 가야지. 허슬. 경기를 지켜보는 우진 씨도 링 위에 함께 올라있는 듯한데 치열한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온 그의 마음이 전해졌을까. 두 사람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더 처절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존이죠, 생존. 네, 복싱 선수 사각이 링에서 혼자 싸우잖아요. 투병 생활하시.